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추운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친구들 이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남중앙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이번 주도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모두 다 기억나나요? 오!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우리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온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은 어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창조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동물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무들, 식물들, 땅과 하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도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좋아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라는 말 한번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전사님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저는 엄마 아빠 배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맞아요. 엄마 아빠 배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 사람을 첫 사람을 만들었는지 우리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든 이 아담에 대해서 전사님 얘기해 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준비 다 됐으면 오늘도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아주아주 잘 읽어줬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우와, 전도사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귀 기울여서 꼭꼭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도 너무 궁금해요. 우리 말씀성으로 슉 떠나볼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우와, 여기 보니까 아주 잘생긴 남자가 한 명 있고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맞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대요. 오늘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번 쭉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지 우리 친구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전사님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내가 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너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겠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니 보기에 심히 좋구나. 너는 에덴 동산에서 이곳을 관리하며 내가 만든 모든 것을 잘 돌보아야 한단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잘 돌보겠어요. 너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꼭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열매가 있단다.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란다. 저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 심히 좋구나.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아담을 빚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아주아주 특별하게 사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대요. 우와, 우리 친구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해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직접 이렇게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두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엄마 아빠 닮았어요. 선생님 잘 안 닮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다 닮았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엄마 아빠를 닮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순 없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과 더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부탁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하도록 했어요. 관리하는 거는요, 오래오래 잘 보관해야 되고요, 오래오래 잘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관심이 필요해요. 맞아요. 돌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아담은 일을 잘 해내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따먹기도 시작했고 많은 동물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그러면 존사님, 여자는 어디서 나와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이제 여자인 하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 먹지 말라고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배우는 내용이 또 나오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뾰로롱. 아담이 돌보는 일을 잘하고 있을까? 아담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아담에게로 보내야겠구나. 우와, 동물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네. 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이 동물 이름은 뭐라고 할까? 이건 양! 양이야. 그리고 이거는 염소가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코가 두 개 있네? 돼지가 좋겠다. 이건 강아지. 저건 독수리로 지어줘야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정말 재밌다. 내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니. 내가 지은 대로 이름이 딱딱 지어졌어. 동물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무나도 좋다. 아, 근데 이 많은 동물들이 다 짱이 있는데 나는 왜 혼자지? 아, 너무 아쉽다. 아담이 혼자이니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지어줘야겠구나.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으니 으짜!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살로 채우고 이걸로 여자를 만들어야겠어. 좋아! 완성이야! 아담처럼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만들어줬군. 자, 이제 아담을 깨워볼까? 아, 너무 잘 잤다. 어? 이 사람은 누구지? 너무 예쁘잖아. 안녕? 나는 하와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어. 우리는 서로 아내와 남편이에요. 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봤어요? 아, 재미있죠? 네,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러주셔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행복하게 재미있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짝이 있었던 거예요. 다 암컷, 수컷, 여자, 남자 이렇게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왜 저는 짝이 없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짝을 만들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주셨죠? 맞아요. 잠들어 있었던 아담의 갈비뼈를 쏙 빼서 이걸로 하와, 아주 예쁜 하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라고 하셨죠? 돕는 배필. 한 번 더.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는 거는요, 배우자 부부를 얘기해요. 부부. 엄마 아빠가 뭐예요? 부부예요. 그래서 돕는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맞아요. 부부는요, 서로를 돕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도와주고 아빠가 엄마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부관계를 올바르다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아내와 남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아담과 하와를 더 사랑해주시고 많이 돌보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돌보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동물들을 돌보는 일, 식물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 맞아요. 이거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거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모두 모두 만들어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 내 동생까지도 모두 모두 사랑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동물들과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봐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었던 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듣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도도 있고 헌금 드리는 것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또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 이웃들, 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방법, 친구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설거지를 해볼게요. 설거지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은 집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제가 청소해볼게요. 엄마 아빠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엄마 아빠, 오늘 너무 힘들었죠? 제가 안아주고 뽀뽀해줄게요. 안아주고 뽀뽀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어떻게 사랑해줄까요? 친구들, 몸이 아프고 힘든 친구들 부축해줄 수도 있을 거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연은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더러운 쓰레기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이거를 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주아주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을 사랑해주고 식물들을 사랑해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들입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모든 친구들, 어린이부 모든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모든 세상을 잘 사랑하고 돌봐주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전사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만나주시고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엄마 아빠 더욱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또 모든 동물들, 식물들, 자연까지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같이 헌금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이 시간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실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친구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우리 친구들이 낸 예물 지금 쓰이는 것에도 주님 귀한 사랑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들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친구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돌보려면 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망원경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망원경 멋있지요? 네, 이 세상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을 또 잘 보고 또 세상을 잘 관찰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잘 다스리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준비물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물은 색종이 두미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장 두 장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색연필과 또 여기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위와 풀과 또 스카치 테이프, 투명 테이프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았습니다. 친구들 집에서 한번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쁘지요? 네, 친구들 이것을 목에 걸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돌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